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닛 33과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in, on, under, by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표현들의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얘네 자체로 사용이 되긴 힘들고요. 뭔가 명사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서 사용돼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데, 자, in, on, under, by 이네 가지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박스. 자, 보세요. 박스 안에 뭔가 들었죠? 박스 안에. 자, 이렇게 안에를 따라서 in이라고 합니다. in. 자, in 어디 안에? 박스 안에. 다시. In 어디 안에? Box. In the box. In 어디 안에? Box. In the box.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In the box. 그럼 선생님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카드. 자, 이런 카드가 들어있는데, the card is, 카드가 있습니다. In the box. Card is in the box. In the box. 안에라는 뜻이죠. 안에, 어디 안에, 박스 안에와 같이 표현하시고요. 자, 이제 카드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카드. 자, 이 카드가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Card is on. 따라하세요. On the box. On the box에요. On. 자, 위에 있어요. 어디 위에? 박스 위에. On the bo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 자, 이 카드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아래에도 있을 수 있죠. 아래에 있으면, under the box. under the box. under the box. 자,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어디 아래? 박스 아래. under the box. 그 다음에 옆에 있어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by라고 얘기를 해요. by. 네 번째 거. by. 자, by. 어디 옆에? box 옆에. the box. by the box라고 표현을 해요. 자, in 안에. on 위에. under 아래. by 옆에. 그 다음에 box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게 the ball is. 자, 여러분, 책 보세요. 96쪽 펴보시면은, the ball, 공이 있죠. is, 어디 있어요? in the box. 자, 상자 안에. the ball, the book, and the book, 그리고 책은 is, 있습니다. on, 위에. 어디 위에? the box, 박스 위에.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cat, 고양이가요. is, 있습니다. 어디에요? under, 아래. 어디 아래? the chair. 의자에 있고요. And the doll, doll 인형이요. is 있습니다. 어디? 옆에 있어요. by 어디 옆에? the chair 바로 의자죠. 자, 이와 같이 in, on, under, by 이번에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걸 직접 글도 써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볼게요. 단어 여섯 개 딱 있네요. 볼게요. key 열쇠죠. 넘어갈게요. 2번. radio. 자, 라디오가 radio예요. radio. 따라해볼게요. radio. 세 번째. 도서관. library. library. 네 번째. 대문. 문. 대문을 gate라고 해요. gate. 자, 따라해볼게요. gate. gate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다섯 번째, 구멍, hole. hole. 구멍을 hole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문을 door. do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체크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있다. they, 그들은 있다. are. 안에, 어디 안에? 집 안에 있는데, 안에. in, 어디 안에? the house. 그럼 they are in the house. 두 번째 거, 그 소년. The boy 있다 is 단수니까 3이 단수니까 옆에 by 뭐 옆에 the gate 대문 옆에 대문이에요.
그럼 고양이, the cat, 고양이가 있다, is, 어디에? 위에, on, 어디 위? sofa, 위에. 네 번째, 그 공, the ball, is, 있다, 어디에? 아래, under, 어디 아래? the bed. 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97쪽, 98쪽, 99쪽 보시면서 이번에 in, on, under, by 확실하게 익히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